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나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천국에 가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권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뒤로 물러나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멸망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옛날 시기에는 친일에 빠진다고 그랬거든요. 친일에 빠진다 이러면 계속 구덩이에 들어가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빠지면 그런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쉽게 말하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난다는 얘기 이해하시겠죠? 우리 믿음이 식어지거나 사랑이 식어지거나 은혜가 떨어지거나 근데 주님은 꼭 그때 오신다.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얘기는 그 얘기예요. 왜 하필하면 그 전날 오시든지 왜 하필하면 기름 사러 나간 그때 오시냐고요. 왜 하필하면 기름 사러 나간 그때 오시냐고요. 기름이 떨어져서 가서 서야 되겠다. 우리가 너랑 같이 다 쓸 수 없다 이러니까 사러 나갔잖아요. 왜 그때 오시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에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뭘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 주님 맞을 준비는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거예요.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러잖아요.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는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는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50년을 자라다 하루 놓치는 그날에 주님 오시면 그것도 깨어있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놓치는 거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타이트하고 이런 긴장된 믿음의 삶이 분명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놔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놔버리면 우리는 뒤로 한정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멸망에 빠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째녀, 미련한 다섯째녀가 뭐 아주 악하거나 아주 우리가 말하기 아주 조지받을 짓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깨어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시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칠 수 없다는 히브리서 보셨으니까 3장을 한번 앞쪽으로 한번 볼게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성경에 읽었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시키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은 처음 시작했을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내가 받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인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믿음의 종류는 뭐냐면 인내의 믿음이에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믿음이잖아요. 변함없이 전진해서 끝까지 나가는 믿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봐라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만 고백하면 예수 이름만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만 우리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이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9절부터 41절까지. 달린 행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이제 구원받는 강도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예수님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당연하다. 우리 행한 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정말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옆에 한 강도가 막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에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주님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은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시키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말 한마디로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열천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 절대 미련한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 미련한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은 정말 간만의 차이예요. 정말 이 종이를 뒤엎는 것과 마찬가지, 앞뒤면과 같아요. 우리는 슬기로워야 됩니다. 슬기로운 것은 뭐냐면 어찌하든지 주님 오실 그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주님 오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주님 오신 날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이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향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수 없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어떤 사람은 뭐 성령 충만합니다.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뭐 수없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등이 있어도 저는 옛날에 그 호롱불 펴보셨잖아요. 전에는 펴봤는데 호롱불 펴보셨잖아요. 호롱불의 심지는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맞죠? 기름이 공급되지 않은 데 불을 붙여놓으면 그 심지만 타서 없어져 버려요. 기름이 공급돼야 계속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이 기름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기름이에요. 그것들이 계속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 스스로 그냥 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등에서 다 탔을 때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엑스트라 오일이에요. 준비된 기름이에요. 요번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준비된 자로 주님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신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정말 끝까지 깨어 준비된 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